같이 느낄 수 있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나갔다 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나무 아래요. 그 왼발로 서 있는 처녀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오늘 작품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정확한 대로의 표현은 아니지만, 나는 왜 동심 하나도 살 수 없는 팔자인가 하는 그런 그 글이 있거든요. 난 이 그림, 조그마한 그림 하나에서 인생이 그리고자 느끼고자 하던 그 진면목,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인성이 그 당시에 똑같이 동시대인의 그런 처절함을 느끼고 그리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이 있었겠지만, 인성이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 번역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성은 그거보다는 더 종교적인 측면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려운 상황, 처절한 상황, 그리고 모순된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도 이게 사회 변혁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나 인간의 노력에 어떤 상당히 많이 한계를 느끼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성 작품 가운데 보면 성당을 배경으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당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서양 건축물의 아름다운 미학이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거기에만 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면 보고만 할까요? 그 외면에 나타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작가들이 인간 내면의 모습을 그려나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 길의 물속을 알 수는 있어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도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이 발현되고 축적될 빠른 것입니다. 이를 잘 터득한 이가 바로 인성 화가가 아닌가. 나는 여기에서 재능이 뛰어난 화가가 아니라 천재로서의 그 인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